오늘은 레위기 22장이에요. 레위기 22장. 이 레위기 22장은 성물에 대한 그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성물에 대한 규례가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는 일반인에게 주신 성물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이 둘로 나눠져 있죠. 자,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또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라는 걸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열두 지파가 있고, 열두 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하도록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지명을 했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성물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일지라도 부정한 자는 여호와께 드린 성물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와에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면 여호와 앞에서 끊어진다라고 3절에 말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부정하다고 한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4절 앞부분에 아론의 자손 중에서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부정한 자인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들은 성물로 드린 것만 먹고 살아야 돼요. 기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 드린 성물을 먹고 그리고 그것이 양식이 되어지는데, 부정해져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한 사람들은 제사장이면서도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일도 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명목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아론의 자손일 뿐이지 그들은 절대로 성막에 들어가서 일도 하지 못하지만 또 성물로 바쳐진 것을 먹지도 못한다는 건 얼마나 괴롭겠어요. 만약에 그걸 먹으면 여호와께서 끊어진다고 하니까. 두 번째로 4절 뒤부터 7절까지 말씀, 누가 또 부정한가 같이 봉독합니다.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아멘. 첫 번째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함을 얻을 때까지 먹지 못한다는 경우는 나병과 유출병이 다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떠한 부정한 것에 접촉을 했을 때는 먹지를 못하지만 해질 때까지만 부정하고 해진 후에는 몸을 물로 씻은 후에 성물을 먹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 다 죽은 사체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에는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먹으면은 더럽혀진다. 자, 먹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나가 되다. 그죠?
먹으면 그 먹은 대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는 거예요. 부정한 걸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부정한 자는 절대 먹지 못하는데 혹여라도 이 성물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성물을 속되게 한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이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된다고 9절에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호와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그들은 거룩하신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해야 될 자들은 항상 거룩함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하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부정해져서 성물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을 부정하게 만드는 자가 되기 때문에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물도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혹 부정하면 그 성물도 먹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반인에게도 이 성물에 대한 규례를 줬어요. 뭐냐 하면 일반인은 절대로 성물을 먹지 못해요. 10절 말씀에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못 먹는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객이기 때문에 한 식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키가 뭐냐 중요한 것은 식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지 방문객은 제사장이 먹는 것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산 노예들, 그러니까 품꾼으로서 와서 돈으로 사서 그 집에 완전한 하인이 되어진 사람은 식구가 된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잠깐 와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한 식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그 성물을 먹으려면 제사장과 같은 식구가 되어야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식구가 아닌 일반인들, 잠깐 방문한 사람이든 아니면은 그날 잠깐 와서 일을 하도록 부른 품꾼이든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이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11절 말씀에 제사장이 돈으로 어떤 사람을 사서 그의 종이 되게 했다면 그들은 돈으로 사서 같은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그 집에 살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여자 하인과 남자 하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그 집에서 낳기 때문에 주인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다 제사장이 먹는 걸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이 되어진 사람이 누가 또 있냐면 제사장의 딸이었지만 시집을 가서 일반인과 결혼한 사람. 이러면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져요. 일반인인 여자가 제사장에게 와서 시집을 오면 제사장의 가족이 되어지죠. 하지만 제사장의 딸일지라도 일반인과 결혼을 하면 그는 일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제사장일지라도 아버지에게 준 몫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혹 결혼을 해서 갔지만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다시 제사장 집안의 식구가 되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요. 또 혹시 이혼을 당했는데 자식이 없다. 자식이 없으면 결혼하기 전과 같은 홀로 된 몸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아버지 집에 와서 제사장 아버지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께 12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 성물은 반드시 제사장 과 그의 식구들, 그에게 속한 자들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속하지 않으면 절대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부지중에 성물을 먹은 사람은 14절 말씀 그 성물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야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게 됩니다. 여호와가 거룩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도 거룩하고 또 여호와께 어떤 성물을 드리면 그 성물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서원의 기도를 해서 자식을 바치면 그 아들은 하나 여호와의 것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절대로 거룩하게
여호와의 일로 드려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근데 겁 없이 서원들을 많이 하시죠. 내가 나를 주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면 내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잘못 사용해도 안다고, 함부로 여기도 안 돼요. 예수님이 피로 여러분을 사신 거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거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분이 거룩한 자기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는 자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그걸 이제 성물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지만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18절 말씀부터 우리 20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흠이 있는 것을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21절에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이런 것들, 뭐 종기, 습진 이런 게 해서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건 절대로 여호와 앞에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흠이 없는 걸로 여호와께 드려야 되냐 하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해도 우리도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험투성이잖아요.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덮여지고 우리가 여호와께서 보실 때 거룩하다 인정되어지면 그 피가 우리를 덮으니까 흠도 티도 없는 자로, 죄가 없다 라고 인정을 하실, 그때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호와가 거룩하시고 그 앞에 드려지는 예물도 그래서 거룩해야 되고, 그것을 먹는 사람도 거룩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소나 양의 지체를 더하거나 덜한 것을 만약에 드릴 때는 자원제물로는 쓰려지만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 앞에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 그거는 이제 제사장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는 괜찮지만 서원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24절 말씀,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일은 아예 땅에서 행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환이 뭐죠? 씨를 만들어내는 게 고환이잖아요. 씨를 만들어내는 게 상하거나 치었거나 터졌으면 씨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에게서부터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음식으로 드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외국인에게서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그거는 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하고 친교하고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친교하면서 그들의 행정적인 시스템들, 정략들, 군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좀 더 부강하게 해보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행음한다라고 표현했어요. 하체를 드러내고 행음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반드시 이스라엘 안에서 얻어진 것으로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땅에서 나온 것만 드리게 하고 거룩하게 흠이 없는 것만 드리게 하는 이유는 이방인의 것은 거룩하지가 않다라고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태어난 짐승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면 이레 동안은 그것의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섯째 날 이후에 화제로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신다고 2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섯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이래 동안은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다가 여덟째 날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면 받으신다. 이 의미는 할례와 함께 연관이 됩니다. 창세기 17장 찾으셔서 12절에서부터 14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어요? 창세기 1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고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할례를 모든 남자들이 받게 하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죠. 태어난 자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드려지는 의식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은 표징이 할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할례 받은 자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8일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지만 8일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어져요. 더욱이 첫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요. 이런 의미가 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 아들이 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고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게 한 사건이 십자가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것이 되어졌는데 완전히 그의 것이 되어지는 게 언제냐 하면 8일째인 거예요. 6일, 7일, 8일 여기서 갖고 있는 의미는 인생으로 사람이 되어진 거.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사람의 창조가 6일째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6일째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그것이 담겨져 있다. 창조의 대략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일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경건한 자손,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자손인 아담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6일째에 사람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7일째 여호와께서 쉬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서 쉬시게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은 7일이 아니라 8일째라는 거예요. 이게 담겨져 있는 비밀이 할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조차도 태어난 것을 여호와께 드리려면 온전히 여호와 것이 되기 위해서는 8일째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근데 8일째도 화제로 드리는 거는 태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화제로 드리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온전히 여호와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8일의 의미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짐승의 예물은 또한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아 드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고 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새끼를 낳은 자나 거기서 낳은 자가 같이 드려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한 예화를 주신 걸 열왕기 하 2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야김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고 그 뒤에 시드기야가 또한 악함을 본받아서 계속 악을 행하였어요.
시드기야가 여호야킴이 행한 모든 악한 행위를 그가 그대로 다 받아서 너무너무 악하게 되면서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게 될 때 두 눈을 빼고 결박이 돼서 끌려갑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이지만 시드기야는 죽이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잘못을 했을 때도 솔로몬은 그냥 두시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하십니다. 주님은 낳은 자와 그 자식을 한꺼번에 진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았으면, 예수님이 드려졌으면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건 거예요. 자식을 대신하여서 어미가 죽고 내어줄 수는 있지만 동시에 죽이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주님이 그것을 동시에 받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도 중요한 말씀이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주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감사가 뒀다가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감사할 때 바로바로 감사를 해야겠어요? 뒀다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날 감사할 때 바로바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그날에 다 먹게 하는 이유는 그것을 받아서 그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사장들이 감사의 제물을 드렸고 그 감사의 제물을 먹을 때는 함께 감사한 것을 먹으면서 그날에 다 먹고 치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으면 서로 만나서 주일날 교제하면서 그 감사를 서로 나누죠. 그래서 거기서 그 감사를 한 것을 서로 나누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자. 이와 같이 그 감사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그날에 끝이 돼야 되지 그 뒤로 넘어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께서 주신 성물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성물의 계명을 주신 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뜻은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명령하는 이 규례를 주셨을 때 그 명령을 지킬 때 주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어긴다면 그분을 구원의 하나님 나의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구원한 것을 믿고 이제 따르고 자유하라 그랬는데 그 십자가에 양식을 주고 복음을 주고 먹고 영생을 얻으라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아서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졌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의 아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에서 그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이스라엘로 삼으신 것은 나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나의 삶 속에서 그의 이름이 나타나길 원하시고 그 구원을 나타내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내게서 항상 나타나야 돼요. 모든 것에서. 그럼 그 구원이 모든 것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항상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도록 열심히 그분 앞에 구하고 그 하늘의 여호와의 손을 우리 삶으로 끌어내려야 돼요. 그의 손이 나 안에서 역사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여호와의 손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거예요.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하시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 이름으로 일하게 하시고 그 이름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그 이름을 보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 이것이 여호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라고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거룩한 땅으로 지명하여서 지정하시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보내어서 그곳에서 살게 하고 거기서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한 이유, 건져내시는 분, 구별시키시는 분, 아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원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아멘.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무엇과 구별되다? 이방인들과 구별되다. 이방신들과 구별되다. 아멘.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은 빛이 어둠과 구별되다. 생명이 사망과 구별되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구별되다. 아멘. 주님은 구별되길 원하시는 게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 담아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늘 읽은 레위기 22장의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성물에 대한 규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성물, 그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이 무엇이겠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이죠. 여호와는 항상 예물을 지정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너희는 어떤 걸 드릴 때 이걸 드려라, 저걸 드려라 다 지정해 주셨지 너희가 드리고 싶은 거 아무거나 드려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지정해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지정한 예물이 있다라는 거죠. 지정한 예물은 그럼 누구를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지 죄를 온전케 사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한 제사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제물, 그분이 거룩한 제물인 거예요. 성물인 거예요. 왜 그가 거룩한 제물이에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영원하세요. 그러니까 제사가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드린 제사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피는 늘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라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성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와 하나가 되어야만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린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 앞에 거룩한 성물로 드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야 돼.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 거. 또 피 뿌린 것은 거룩해진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지만 거룩해요. 다른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만 거룩해져요. 그래서 나도 거룩해져야 주님이 받으시는 성물이 되어지니까 내게서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어쩔 때 여러분 피가 뿌려져요. 회개할 때 회개한 심령이 되어져야 죄가 씻겨지고 거룩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말로 회개된 심령은 뭐예요? 할례받은 심령. 우리가 심령이 할례를 받으면 심령이 찢겨지고 내 심령이 십자가에 못 박아질 때 우리에게 뭐가 뿌려지는 거예요? 피가 뿌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같이 합하여지는 세례를 받은 자, 그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말합니다. 그 피를 뿌림을 받아서 그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의롭다 함을 얻었다, 거룩함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옷 입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해졌다, 내가 의로워졌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자유자나 그런 게 육으로 보여주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거룩함을 입었다면 주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참 많이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해져야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그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주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거룩함은 피 뿌림으로만 거룩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내 안에 예수님이 피가 뿌려지는 회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할례가 표징이 내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고 절대로 여호와 앞에 드려질 수가 없어요. 험이 있고는 받지 않으세요. 그렇죠? 흠이 있는 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 뿌려져야 흠이 덮어지는 거지 내가 육으로 뭔가를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열심히 해봐야 그건 다 흠이 있는 거예요. 다 더러운 거거든요.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린 것만 주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심령으로 드린 것만 받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무엇이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럴 때 이게 영적 예배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 이거를 그냥 물뿌림을 받는 세례, 스프링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에 육에 대해서 죽고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진 자. 그가 그리스도께 드려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뭐를 할 때에도 주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내가 거기에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합하여서 드릴 때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 임의로 내 생각으로 해가지고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많은 다른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본인들은 잘 섬긴다고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을 이루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구원에 이르질 못하는 거거든. 그들이 한 행위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니까 그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건 거예요. 주님이 지정한 예물 오직 십자가 뿐이요 예수님 뿐이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고 그분이 흠이 없고 그분이 주님이 지정한 예물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함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어떻게 하시냐? 그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그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그 법이 우리한테 완전히 새겨지게 하시는데 이걸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맺어지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될 때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나야 그 다음에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되어져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될 때 그 피가 나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더 이상 죄와 불법을 주님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죄사드릴 것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연합된 자가 될 때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담대하게 휘장 가운데를 걸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흠이 있는 거룩하지 않은 건 절대 받지 않으세요. 성경에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굴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행위로 열심을 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의 행위는 있지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신앙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십일조, 십일조를 드리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십일조를 드려도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는 이러한 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물로 드릴 때 십일조의 헌금도 드리고 감사의 헌금도 드리고 주일 헌금도 드리고 건축 헌금도 드리고 구제 헌금도 드리고 많은 헌금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걸 드릴 때 내 마음 안에 의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뿌리신 그 피가 내 안에 있고 드리느냐 안 드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행함으로는 참 잘했지만 마태오 23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마음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면서 행위로는 주님 앞에 쥐어쥐어 하면서 주님을 착 섬긴다 그러고 교회 가서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 참석도 잘하지만 이러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정하고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할례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가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탐욕이 또는 방탕한 세상 것들로 가득한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회개된 심령이 되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6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 것은 떡의 누룩을 말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잘못된 복음인지 하늘로부터 주시는 복음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십자가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이것밖에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연합이 되어지지 않은 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드려지지도 않고 그가 드리는 모든 것이 연락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물을 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물을 드린 거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르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임으로 했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한 것은 하나도 연락되지 않는 거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자기를 드러내면서 드리는 그러한 건 하면 안 돼요. 누구만 높이게끔 우리 주 예수님만 높이도록 그분만 높이도록 내가 무엇을 하든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행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예수님이 성물이니까 그 성물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잖아요. 그분에게 속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거든요. 거제로 드려진 뒷다리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된 자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피를 힘입어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지 아무나 일반인도 성물을 먹을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물을 함부로 거룩하지 않은 자가 먹으면 그 여호와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2절에 말씀했죠. 오늘 레위기 22장 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 피를 믿지도 않고 그 구원을 믿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먹는다고 앉아서 있으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나의 구원이요 그 십자가 밖엔 구원이 없다고 믿지 않으면서 기도한다면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우리를 어두운 데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 빛, 그걸 기이한 빛,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전하도록, 내가 구원을 맛보고 그 영광을 맛봤으니까, 그 빛을 맛봤으니까 그걸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계시록 1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을 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진 건 은혜와 평강을 입은 자예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 안에 살아야지. 그렇죠? 거룩한 자로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성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요. 제사장이요. 그래서 거룩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양식 지금 먹고 계십니까? 거룩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도록 죄인인 우리가, 부정한 우리가, 험투성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신 거예요. 뭘 할 수 있도록? 성물을 먹을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함을 지켜야겠어요? 안 지켜야겠어요? 지켜야죠. 이렇게 거룩한 떡을 먹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여호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는데, 그 거룩하게 한 피를 만홀히 여긴다면 용서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죠. 아무에게나 먹을 수 없다 그랬어요. 성물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게 한 성물, 일반인은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로 먹을 수 있게 하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어를 더럽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얼마만큼 감사해야 되겠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육체로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였어요. 약속과도 관계가 없었던 자였어요. 할례자들에게는 무할례자야. 하나님이 없던 자였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요. 절대로 절대로 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단 하나의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군, 우린 절대로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그가 주고자 하시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인 모습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그 피로 힘입고 그 피를 덧입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아멘. 우리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면서 말씀에 물로 씻어야 되는 거야. 열심히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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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해서 거룩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거룩한 생명의 떡을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교회 가서 앉아서 목사님 설교 듣는다고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정말 회개된 심령이어야 그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요. 생명으로 내 귀에 들리는 거, 이건 회개된 심령이어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머리를 쳐서 회개를 시키십니까? 찔림을 받으라고? 우리 주님 앞에 그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거. 부정해져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지금 혹시라도 다른 것들, 부정한 것들하고 닿아서 더러워지면 해지기 전에 빨리 해가 질 때 물로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더럽혀지잖아요. 그죠?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많이 세상의 영들로 인해서 더럽혀져요. 그러니까 저녁에 들어오면 말씀 앞에 또 회개하고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저녁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씻기고 해가 지기 전에 다 해결을 하고 자야 돼요. 자는 동안에 갈증도 있잖아. 우리가 젊다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요. 주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누구도 거절 못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또 주님이 나에게 자는 동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란 말이에요. 죄를 짓고 그걸 끌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죄를 지면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분을 내기는 쉬워요. 근데 해지기 전에 분을 풀으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건 어둠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둠이 들어오는 건 더럽혀지는 거거든요. 부정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은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방해되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하였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 근데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이름으로 주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새롭게 되었다라는 말이 바로 회개된 심령인데 새롭게 되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새롭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그건 새롭게 된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그래서 뭘만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만 먹고 마셔야 돼요. 성물을 먹고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먹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자가 한 번 먹고 한 번 되면 영원한 게 아니라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어디에 거해야 돼요? 십자가 안에 거해야 돼요.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루어 가야 된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의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먹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혹여라도 그 말씀을 명령을 어길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이게 레위기 22장 9절 말씀이잖아요. 죄 가운데 죽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먹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의 생명이 머리로부터 오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잖아요. 머리에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몸인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지시를 받고 그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몸을 세워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 그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예요. 어디에서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피를 가진 그의 가족이 될 때만. 대제사장인 아론의 가족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대제사장인 우리 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야지만 그의 피를 가진 자야 되지만 근데 우리는 뭐래요? 그 피로 산자잖아요. 그 피로 산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의 의의 종이 되어진 자예요. 그래서 그의 식구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집에서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라 그래도 나는 절대로 안 나가요. 귀뚫은 종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만 먹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런 자들 우리 주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거든요. 골로새 2장 18절 말씀이에요.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을 머리로 세우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안에 통치권 안에 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세상 권세를 다 진멸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에베소 5장 20절 21절 봉독하겠어요. 에베소 5장 20절 21절 말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모든 면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이 되어진 자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셨으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서로 복종하며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거룩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죠.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도움 받고 주님의 손을 끌어내려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주님이 행하게 하시고 나는 주님 앞에 드려진 자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한 자잖아요. 이 빛 가운데 거한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빛을 맛본 자니까 그 빛 가운데서 그분의 구원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1절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는 모든 뜻대로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었어요. 또한 예수님이 내 기업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업이 되고 예수님이 내 기업이 되고 그 안에서 구원을 맛보고 기업을 누리면서 찬송을 하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에는 행함이 나와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에베소 2장 26절에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건 죽은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은 걸어다녀도 죽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의 행함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면 의가 나타나죠. 의의 열매가 나올 것이고 십자가의 육의 것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면 생명이 나타나야죠.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야죠.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나타나는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냥 뭔가 행위로 믿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거. 그래서 전도할 때 교회 가세요 라고 하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성물의 규례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거룩해야 한다는 거.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성물을 먹지 못한다는 거. 성물을 먹지 못하면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 제사장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거. 약속한 기업을 얻을 수 없다는 거. 아멘. 반드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레위기 22장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 예수님을 잃어버린 과부였다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셔야 해요. 회개가 바로 그거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회개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주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성물을 먹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